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시사 심리 사연이 날라왔습니다.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통영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양문숙입니다. 네, 어이, 통영에서 멀리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통영의 정치하면 뭐를 우리는 딱 생각을 해야 됩니까? 통영의 정치, 36년 동안 보수당이 집권을 한, 네, 식민지 36년과 그 다음에 보수의 그 36년의 집권으로 이미 고일대로 고인물이 이제는 썩어가고 있는, 아, 그래서 그 썩은 물을 퍼내고, 네, 새로운 물을 넣고, 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네,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통영 정치의 1차적인 목표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저는 통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통영에 그 시장이 있어요. 네. 시장에 딱 입구에 가면 그 화로회를 옆에 다라이에 담아놓고 열심히 해체를 해주시고 또 한 다라이 해가지고 10만 원 뭐 이렇게 해주시는 아주머님이 계세요. 중앙시장. 중앙시장 그 입구에 있는 그 회 잘하시는 아줌마, 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요, 홍합하고 이 바지락인지 조개를 따시는 할머니. 우와. 엄청나게 그, 진짜 딱딱. 그런 분들이 달인 있는 달인. 달인이죠. 생활. 달인, 생활의 달인. 맞아. 그런데 나와요. 그리고 그 이 홍합 그 깐 거를요, 미역국 해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통영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미역국을 할 때 홍합은 이제 서울 사람들이나 홍합을 해 먹고 그러지. 대부분은 이제 도미나 이런 그 생선을 넣어서. 이 말, 이게 진짜요? 수준이 이렇게 달라요. 저는 이제 대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서울에 왔는데 세상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어서 미역국을 끓인 거야. 너무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 우리는 생선을 넣어서.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지. 이런 생각을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해산물에는 해산물을 넣어야지. 그렇죠. 이 도다리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야지. 그럼요. 이게 제대로 된 국이지. 그죠? 그럼요. 옛날에요, 그 생태로 가지고 국을 한 거는 부산이나 진해, 통영 이런 데는 그 국 취급도 안 했어. 그거는 진짜 쌍꺼들이 먹는 거지. 서울 쌍꺼는 그거 많이 먹었어. 아, 그거 진짜.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통영 하니까 저는 정치는 생각 안 나고 그 중앙시장에 아줌마가 생각나가지고, 네, 곧 빨리 중앙시장에 전화해가지고 회점 주문을 해야 돼. 요즘 겨울에 방어가 참 좋거든. 그건 그렇고 순희 씨. 네. 아까 소개했나? 안 소개했어요. 네. 네. 저는 우리 집을 집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집권하고 싶은 이웃집 순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무슨 사연이 왔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근혜 언니의 지지율이 5%로 떨어지며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장에 나와 박근혜 사퇴를 외쳤고 지난 12월 9일에는 탄핵소추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매주 광장에 나가고 사퇴 외치면서 너무 지쳤던 시민들이 잠깐 한숨을 돌리는데 이때다 하고 애국보수단체라고 하는 이들이 나와서 맞불 집회도 하고 다시 조직적으로 활개를 펼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 9일 탄핵소추 이후 박사모,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 어머니연합, 해병전우회 등 50여 개 보수 성향 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탄기국을 발족하고 약 4만 명이 모이는 집회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애국 보수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저는 단순히 이들은 2, 3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생이고 또 지지율도 5%까지 떨어졌으니 이렇게 결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체 카톡방에서 촛불 집회에 북배우설 같은 괴담성 글이나 파일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글들의 출처가 어떤 교수라거나 의원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단톡방에는 새누리당 의원이나 대통령 팬클럽 이런 이름의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의 심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박근혜 씨의 편지랍니다. 지난 12월 17일에 경향신문은 박근혜 씨가 2005년 당시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네요. 이것을 누군가 문재인 전 대표가 쓴 것으로 박사모 카페에 올렸대요. 그런데 박사모 사람들은 편지에 나오는 북남이라는 표기와 주체 91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빨갱이,
종북, 마치 신하가 조아리듯 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가 박근혜 씨가 쓴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가 힘든 박근혜 대통령을 더 힘들게 했다며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 결코 그 편지는 박근혜 씨가 쓴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인간은 대통령이 여자라서 만만히 본 탓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라고 했다네요. 또 어버이연합은 태블릿 PC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라며 일부 세력에 의해 성동된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들이 촛불 시위나 탄핵 등을 북한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박근혜 씨를 완전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믿으려 하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같은 여자로서 박근혜 씨를 여성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여자라서 만만하게 본다고 면피용으로 여성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박사님, 박사모로 대표되는 이들은 정말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마치 자신에게 향하는 어떤 비난처럼 느끼는 것인가요? 혹시 박근혜가 부정당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것인가요? 무식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식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심지어 한국경제논설에서는 최근 이명박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인기에 영합한다고 지적했어요. 또 박근혜의 범죄의 구성과 경중은 논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인데 광장에 모인 사람의 함성만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끝났다는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점잖은 듯 한마디 하네요. 국민의 뜻을 단순 광장의 촛불 민심으로 축소하려고 하면서 왜 5%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는지는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네요. 박사님, 저도 이명박이 지금 밥숟가락 얹는 건 못마땅한데요. 이 사설이 하는 소리는 너무 개소리라 참을 수가 없네요. 지금 매 주말마다 지친 몸땡이를 이끌고 이 나라를 구하려고 광장으로 나갔던 저를 지금 허구의 광기에 의해서 법치 질서를 어기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논설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남의 일처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일부 광기 세력으로 몰 수 있나요? 박사모나 그래도 유명 언론에 사설 쓴다는 사람이 어쩜 이리 똑같나요? 박사님,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이들의 심리 좀 알려주세요. 열받아도 왜 그러는지 알기라도 하면 열이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사 심리의 진짜 심리를 물어보시는 사연이네요. 양박사님, 네? 박사모나 유명 언론에 사설 쓴다는 사람의 어쩜 이렇게 똑같나요? 라고 할 때 거기 양박사님 하신 말씀 많죠? 네, 뭐 저는 현재 5% 미만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예. 수치로 치면 우리나라 총 유권자 수가 4,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지난 총선 때 그러면 1%가 40만 명이죠. 그럼 5%는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다 박사모나 유명 언론에 사설 쓰는 사람들로 그렇죠. 포진이 돼 있다? 아니요. 이제 이 200만 명 중에 밖으로 나온 사람이 0.1% 정도 4만 명이면 4만 명. 0.1% 정도가 밖으로 나오거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이면 정말 철저한 소수거든요. 이 극소수들이 웬만하면 대세나 매스컴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침묵하지 발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은 침묵하지 않고 발언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과감하게. 예, 저는 이것은 이제는 거의 신앙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분들은 거의 사이비 종교 집단 에 빠진 사람들과 거의 같은 심리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네요. 네. 양 박사님, 혼이 비정상인 분은 지지 않은 분도 혼이 비정상이란 건가요? 정말 대한민국은 혼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버이연합이 됐던 아니면 조중동의 사설을 쓰는 분이다. 조중동도 그렇게는 안 쓰지요. 왜요? 제가 조중동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있으신 거 보니까 칼럼을 보셨겠지요. 예, 칼럼도 하고 사설 여기 있는 한국경제신문 사설도
뭐 박근혜의 범죄의 구성과 경중은 논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인데 광장에 모인 사람의 함성만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끝났다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뭐 뭐가 의심스럽다. 뭐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그동안 굴러왔는지 궁금하다. 이 사설은 모르겠고 그 조중동 사설에서 아마 이 한국사님 보신 거는 유석춘이 쓴 연세대 교수의 유석춘 그래 교수예요. 알아요. 저도 그 칼럼을 소개하면서 꼴통보수의 반란인가 하면서 촛불이 전체 민심을 대변하나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근데 어느 누구든지 촛불이 전체 민심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제 잘못되고 자기 가상의 전제를 해놓고 이 세태를 갖다가 막 공격하는 이게 가장 나쁜 글 쓰기거든요. 촛불 민심이 전체를 대변하나 누가 촛불 민심이 전체를 대변한다 했나? 그런 잘못된 가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세상을 재단하고 하면서 촛불 민심이 뭔데 저거가 전체를 대변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반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의 78%가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탄핵 이후에 적극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80%를 넘어가고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흐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 근데 촛불 민심이 뭐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조선일보에 그 양상훈 씨가 이런 칼럼을 소고같이 덜추는 저속한 대한민국 이러면서 아, 난 이분 참 재밌게 생각을 한 게 당신도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갈 때 의사의 추천을 받아서 비아그라 먹었대요. 비아그라를 가져갔대요. 근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왜 비아그라 이야기를 꺼내냐. 그러면서 이러고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박한 거지. 아 이건 천박한 거예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 논술위원인데요. TV조선하고 JTBC가 그동안 단독 보도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싸움을 촉발시켰던 언론사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TV조선, 하나가 JTBC, 하나가 한겨레신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최순실 게이트를 끌고 나왔던 데는 TV조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던지고 받고 하면서 사실상 보수를 촛불로 끌고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비아그레하고 미용시술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부분인데 얼마나 천박한 국가의 리더와 국가에 이끌어가고 있는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수준이 너무 그렇어요. 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속하다고 평을 해요? 저는 지가 더 세상에서 가장 야비한 새끼들이요. 딱 두 그런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나 그다음에 사회 지식인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중 탓을 하는 지도자나 오피니언 리더 뭐 가장 야비한 놈들 양상훈 씨도 야비하고 나는 저는 그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야비함의 기본 속성을 원단. 갖고 있었었고 아. 그것들이 이제는 다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조선일보 양상훈 씨를 명예훼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들이라고 표현하는 저들. 네. 아 저들. 그렇구나. 사실상 저는 양상훈이나 유석춘 같은 사람들은 극우 세력이거나 꼴통 보수라고 치부를 해요. 네. 그리고 그들이 뭔가의 전국의 주도권과 현재 전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리더십을 그래도 지네가 좀 끌고 가고 싶은 거지 지네 자, 뜻대로 비싼 칼럼 원고료를 주면서 네. 유석준의 글을 받는 거나 네. 그리고 유석준이 한번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던지고 나서 양상훈이 따라가는 거나 네. 자, 지가 스스로 먼저 갔었을 때는 이거 조선일보 입장 아니야? 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지만 칼럼은 항상 밑에 우리 회사와 관련 우리 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되는 오, 그렇게 자, 그렇게 던져놓고 그걸 또 그 내부 칼럼으로 사설이 아니에요. 아니 MBN에 TV조선에 양문석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석의 아, 이야기가 TV조선의 입장이 아니듯이 사설만이 조선일보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곧 사설이 저렇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칼럼 그다음에 내부 칼럼니스트 그다음에 내부 기자, 그다음에 사설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조선일보가 또 한번 현재 전국에서의 리더십을 그 발휘하고 전국의 물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지. 자 이렇게 치면 이제 뭐 하자는 거야? 그렇죠. 뭐 하자는 거야? 개헌하자는 거지. 아.
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뭐 헌재의 존중, 그다음에 사회 질서의, 그다음에 이 박사모의 존중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그 끝은 뭐예요? 개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박사모가 등장하거나 이 유명 언론에 사설 쓴다는 사람들도 이미 자기들 아젠다를 정해놓고 그 아젠다를 미쳐서. 관철하기 위해서 마치 박근혜를 지지하는 척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촛불 민심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촛불 그렇죠. 민심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래서 박근혜 자체 등에 업으면서 그래. 지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네. 박근혜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현재의 권력 구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현재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네. 그게 이 나라가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일부 광기 세력으로 몰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있다. 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있다. 예. 네, 그리고 허구의 관계에 의해서 법치 질서를 어기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논설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뭐 논설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림수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개헌을 가기 위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데 그동안에 이 박상호 그룹들은 아무도 보듬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언론에서 이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것도 개헌이고 그다음에 촛불이 우매해서 그 즉각 퇴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당 부분 보수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는데 같이 있죠. 그들도 이제 분리해내고 하면서 또다시 박근혜파와 문재인파를 분리해내고 그러면서 현재 촛불을 자꾸 쪼개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들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어떻게 네. 해야 돼? 여기서 잠깐 개헌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대통령제 문제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먼저 개헌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은 지금 즉각 사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개헌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걸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박근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손학규는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고 했고 김종인도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공조를 도모한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리는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2번, 박정희는 3번, 전두환은 1번, 이 과정에 2번의 군사 쿠데타도 있었습니다.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상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잠룡 1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의 연구비가 소요됩니다.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되며 만원씩 3,000명의 후원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1월 말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이 후원된다면 청취자 투표를 통해서 제4의 잠룡을 선별한 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후 황심소와 꼭대구사 아고라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약 21분께서 약 150만 원을 후원해주셨으며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씨 중 한 분의 팔 한쪽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2,850만 원의 후원금이 더 필요합니다. 후원금은 이미지 분석 자료 마련, 조사원 고용 비용, 연구 참여자 보상, 분석 워크샵 비용 등에 쓰입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이슈가 있네요. 네. 일단은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헌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박사모든 지금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바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또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할 거냐. 이 질문을 이제 지금 던지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답이 없어요. 저는 답이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무시하자. 라는 게 제 입장인데 그럴 때는 본인이 답이 없다고 해서 답이 없다 개무시하자. 저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저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아니죠. 제가 저는 분들은 그냥 개무시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저분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받으면서 싸움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노예가 따라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양 박사님을 개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그래? 아, 언제부터 이렇게 노예, 그래? 노예에 대해서 그 예우를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그래, 그러니까? 진짜 아미틀도 아니고. 두 분이 왜 갑자기 왜 이랬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저한테 뭐 상당히 노예 취급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 이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네.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지금 개무시를 한 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 없는 방법을 계속 쓰는 거는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아시네? 네.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지한 거지 그럼. 물어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어떡해요? 그렇죠. 박사님. 아, 이분이 물어봤잖아. 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네.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죠. 그럴 때 내가 그랬잖아요. 네. 나라 사랑 본부는 나라를 팔아먹는 본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박사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를 더 팔아먹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입니다라고 이제 일단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본인이 박사모입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박근혜 팔아먹고 있구나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우리도 아 박사모가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박근혜 팔아먹는 분들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라고 설득을 하는 거로는 결코 사이비 사람들은 못 구원해내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이 바뀌잖아. 이게 가장 재밌는 게 그러네. 미국에서 심리학 연구는 지난 1960년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언론하게 넣잖아요. 메카시죠? 아니죠. 페스팅거 교수가 이야기한 코그니티브 디스넌스 시어리. 몰라. 이제 더 인지 부조화 이론. 인지 부조화 이론. 그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럴 때 지금 이 분이 인지 부조화. 박근혜 씨 편지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게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항사에 벌어졌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박사모 카페에서는 이걸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보낸 걸로 착각을 했고 그래서 비난 반응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제정신이느냐 또 김정일 재가를 받는구나. 하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밝혀지면서 지지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지의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조작이다. 결국에는 박사모의 어떤 그 맹종하는 현실을 보여준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럼 이 제대로 공부를 했던 심리학자나 언론학자들은 이게 인지 부조화 상황을 대중들이 겪고 있고 특히 박사모들이 겪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들은 그런 질문을 안 던지고 우리 황심소를 듣는 분이 이렇게 대단하시네. 딱 구체적인 단서까지 줬어요. 박근혜가 쓴 것으로 알려지자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또 힘들게 했나 봐요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이 그 편지는 박근혜가 쓴 게 아니야. 아직까지도 문재인이 쓴 게야. 그러니까 이 부정하는 그 행동까지도 또 다른 단서까지 알려줬는데 그랬네. 이럴 때 심리학의 이론이 단순히 책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일상생활에서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심리학자는 그러면 그런 것을 해법이 있습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해법을 찾아냈겠어요? 안 찾아냈겠어요? 찾아냈겠죠. 안 찾아내죠. 못 찾아낸 거예요? 못 찾아내죠. 왜냐하면 학자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자는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처방은 아니고 진단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학자의 역할이에요. 그 누가 해요? 그렇죠. 그럼 처방을 하고 점쟁이들이 해야 되나? 아니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이 또 맞는 처방이냐? 그렇지. 그거는 그럴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거.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주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고 해법을 주는 거는 학자에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활동가로 변신한 사람이라는 거죠. 해법을 주세요. 해법을 주세요. 네, 이제 해법을 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학자의 정체성과 활동가의 정체성으로 또는 심리 상담가로 변신한 심리 상담가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의 변화를 겪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약장자 수준인데 해법 그 설득력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일어났죠? 한번 들어봅시다. 해법을 줘보세요. 아, 이렇게 초를 치는 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네, 정치는 초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도 개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갑자기 우리는 노예들의 합창을 크게 부를 거야. 이제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니 WPI와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재정리하고 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은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상한 시국이라 정치인들 다 도둑놈이다 막연하게 싫어하지 마시고 빙의하셔서 WPI 검사를 하시고 또 사연 보내주시면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WPI를 검사하시고 그 결과를 사연과 함께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비공개 직접 상담은 포털에서 위즈덤 센터를 검색하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 종교 집단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대개는 그 빠져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거, 유명한 사건은 집단 자살. 맞아, 봤어요. 네. 그러면 박사모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행동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그 정도는 없다.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그게 저는 박근혜 씨가 사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 그래요? 본인들이 억울하다든지 본인들의 삶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할 텐데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자, 그 하나. 네. 이제 하나는 이야기였어요. 네. 특징이. 네. 네. 그게 이제 자살. 미국에서 일어났던 네. 이야기를 하지. 네.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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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많이 일어났던 것이 공권력이 그 집단을 강제로 해체하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의 공권력과 전투를. 맞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 유병헌 집단들도 그렇게 공권력하고 되게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공권력하고 싸운 게 뭐였어요? 기껏해봤자 김구춘 네가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지.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했잖아요. 그치. 벌써 그 집단은 김기춘이가 박근혜를 냈어요. 꼭두각시를 하고 있고 세월호를 자기들한테 덤탱이 씌운다는 걸 알고 맞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광기에 있는 이 광신도 집단은 대상이 하나님이 됐던 예수님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마호메드가 됐던 알라신이 됐던 어른신이 됐던 또는 박근혜가 됐던 박정희가 됐던
거의 통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고. 맞아.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때 재밌는 거는 박근혜 씨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박사모는 박근혜를 공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태이안 여왕님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네, 네. 태이안 여왕님으로 잘 모시겠죠, 그죠? 네. 아니죠. 이제 버려요? 그건 순실이가 해야 되는데 순실이가 감옥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순득이 언니 남아 있잖아. 순득이 언니? 네. 순득이 언니도 몸이 아프다던데. 아, 그러니까. 네. 주사 맞으면서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순득이 네. 언니가 하든지 네. 아니면 순실이가 할 수 있도록 순실이를 독방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트윈베드가 있나? 함께. 그렇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해법이 아니라 베일을 시키면 무조건 극이지. 하얀은 하옥인데.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그렇구나. 상황에서 뭐 그래야 되는데. 하얀은 하옥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말 이제 법무부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줘야 되겠네. 두 사람을 같은 방을 쓰게 하면 되는데 이미 자기들 둘이도 지금 싸웠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순실이라고요? 자 신여 같은 최순실이 있다 이가라고 이제 박근혜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쪽에서 지금 치고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 라는 걸 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아, 그럼 같은 방에 못 살게 하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검찰이 최순실 박근혜 공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범 관계를 끊기 위해서 상호 일정한 비난들을 통해서 공범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아주 그 작은 쇼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그러세요? 어쨌든 들키기 전과 들킨 후는 하늘과 땅 차이다. 들키기 전에는 어리와 언니와 동생과 교주와 교인과 온갖 관계로 똘똘 뭉치지만 들킨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을 오면 결국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절마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떠넘기기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먼저 배신을 했잖아요. 신여 같은 최순실이가 따위가 라고 3차 담화 이후에 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변호사 답변서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다. 라고 이제 던진 거고 해서 둘이서 이제는 서서히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네. 이 사이비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연구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나 또는 인질범에게 잡힌 인질들의 심리를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네. 사실은 적절한 예측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네. 왜 그럴까요? 재밌는 게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명하시고 하나님의 벌이 너희들에게 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박근혜 일당이든 최순실 일당이든 자, 잘못한 거 증거 내놔라. 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정근해놓고 그걸로 가지고 법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그러면 정근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잘못했네요. 그렇게 안 해 또. 안 해요. 네. 이게 바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신도들이 보이는 행동과 똑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매달 며칠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 다 피신처로 가야 되고 돈을 바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날이 딱 왔어요. 근데 세상에 불벼락이 안 떨어지고 아무 일도 없어. 그 산에 모인 사람들 허망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사람들은. 배신감?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아니 누가 그랬어 이 종교 엉터리야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집단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아니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 드디어 우리의 이 통했다 기도가 하늘에 통해가지고 그 종말의 시기에 하느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야. 우리가 세상도 구하고 아무도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어떤 증거가 나오고 어떤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박사모나 박근혜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거고. 편지들 그러니까. 편지에서 똑같잖아요. 네. 처음에는 박근혜를 우리가 너무 힘들게 했다. 그다음에 박근혜가 안 썼을 것이다. 라고 그 돌려버리는. 그 그래서 어버이연합이 네. 태블릿 PC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법률하는 사람이 법으로서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그 개소리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심리와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위로받고 싶은 증거 하나 나오면 거기에 완전히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법으로 풀어야 된다.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건 거부하는 심리를 나타내는데 그걸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확인할 때마다 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저 완고함과 저 자기 기만술, 저 자기 합리화, 그것이 이 나라를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상투적으로 쓴다라고 할 때 이 사회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징글징글 힘드냐라는 거야. 그래서 촛불 민심 운운하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촛불 민심이라고 뜯쳐 나온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더 하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체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를.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평화 시위를 했다, 집회를 했다, 이것이 세계인들이 감탄을 하고 역사적이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아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천만 명에 도달했다, 천오백만 명이 나왔다, 몇 프로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다,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작 어떤 메시지가 나온가는 마치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그 놀라운 신공수를 쓰기 그러다가 또 숫자가 거예요. 또 내려가면은 또 봐라 촛불 민심이 드디어 약해진 거다. 그래서 진짜 초점을 둬야 되는 핵심 이슈가 뭔지를 무조건 딴 데로 돌려버리는 그것이 지금 이 박사모가 나와서 활동하는 가장 핵심 이유라는 거죠. 사이비 집단의 광신도 같은 박사모나 법이 밝혀야 한다고 하는 사설을 쓰는 분이나 그들은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논리적 대응은 소용이 없고 그들에게 말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겠군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박근혜를 지키려고 하고 박근혜를 사랑했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문제를 분산시키면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해법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개헌도 개헌이 사실은 필요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은 모든 사회적 아젠다와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용광로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개헌 이슈만 부각시키면 지금 박근혜가 왜 사퇴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진짜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블릿 PC가 나온 날
오전에 박근혜가 개헌을 던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로 맞아요. 도망가 보려고. 근데 뭐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짓임을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 뭐라고 한다 한들 그 언론의 칼럼들이 영향력이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의사결정단위들이 그렇죠. 그 신문을 보고 맞아.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본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을 착 꼴통 보수로 전환시키고 땡겨가는 그런 그 위험들이 나는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현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근데 결국은 저는 한 6대 개혁 과제를 최근에 이야기를 하는데 공직개혁, 그 다음에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언론개혁이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항심소를 듣는 사람들도 TV조선이나 조선일보의 양상훈이 이상한 칼럼을 썼으면 양상훈을 향해서 문자폭탄을 날리고 조선일보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조선일보 보던 사람들은 절독을 하고 하는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적 그 행동이 그들에게 전시될 때만이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면 마치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는 믿음을 준 것부터 사실은 전체 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의 심리를 잘 대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국회 청문회 볼 때마다 국회라는 곳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뭔지를 모르면서 마치 자기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쇼를 하는 데가 국회구나. 국회는 청문회를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탄핵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한 세월 시간이 가면서 그냥 원래 박근혜가 의도했던 대로 또는 새누리당이 의도했던 그 시간 스케줄에 잘 맞춰가지고 차곡차곡 가고 있고 국민들은 결국 다른 게 없는 건가요? 우리가 분명히 탄핵까지는 가게 했는데 결국은 탄핵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아무 차이도 없이 맞아요. 우리가 속았겠네요? 라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위기감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김을 빼는 작업을 국정조사니 또는 청문회인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왜 그걸 김을 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심지어는 재판까지.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아 진실을 이야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관련되는 인간들이 사전에 공모해가지고 네, 위증을 또 네, 위증까지 하고 위증 또 했다고 찍힌 인간은 위증이라니 어떻게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냐 이거는 뭐 지금이 봉건 시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이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패턴과 그 단서를 너무나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잖아. 그럴 때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세 마디는 확신범이 하는 소위 말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신도들이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위정이 아니라 사전 공모에 의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 분들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굳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으면 어떤 표현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줘야지 아 거짓말 탐지기가 없는데도 아 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쟤는 지금 확신범 심리가 보여지고 있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지 지가 제대로 질문조차 몰라 그리고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밝혔다고 해서 무슨 주식 갤러리에서 정보를 주니까 밝혔어요 수고했어요 박 의원 이런
아니 그걸 뭐 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시원했는데. 그때 그걸 김기춘 아저씨가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들썩해서. 그렇죠. 그걸 네.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 제대로 받아서 못 그래요.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널 야자로 가지고 괴롭히다가 야 오늘 야자 없다. 그럼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아, 이게 무슨 노예들의 합창이 이런 합창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 국조특위 당시 김기춘이 모르쇠. 제가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이완영의 오리발. 이런 것을 두고 증인 위정교사로 몰아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한 국정조사에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은영 과장에게 위정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국회의 의원직을 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조특위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던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밝혀낼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쇼그만하고 얼른 박근혜 즉각 사퇴에 힘을 쏟도록 하면 어떨까요? 같이 말려서 열내고 조금 밝혀내는 것에 박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지요. 아시겠죠? 아... 양 박사님. 근데 이제 너무 몰상식 비합리 이 구조를 너무 오랫동안 겪었고 그래. 이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상층부는 다 그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행위를 해도 다 용서를 받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렇죠. 이 구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하나 작은 뭐 주식 갤러리에서 정보 던져서 이 김기춘 모가지를 탁 잡는 그 순간이 많은 국민에게 쾌감을 기대를 안 했잖아.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을 코너에 몰 수 있을 거라고 어느 국민도 사실상 기대는 안 했지.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한국 사회가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사회인지를 역으로 또 보여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김기춘 씨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갈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김기춘 씨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 니는 떠들어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지. 차라리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네. 김기춘 씨 네. 당신의 행위는 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완용 씨하고 비슷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기춘 씨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전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이제까지 다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할지 순희 씨가 이야기 한쪽으로 하겠죠. 한편인데 그렇죠. 그럴 때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완용 씨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걸 우리한테 다시 보여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네. 이제 알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막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 언니 그런 말 했어? 라는 질문도 하고 네 이완용도요 이것이 다 이 왕조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이완용 씨하고 진짜 비슷하시네요. 어머. 복 받으실 거예요. 이완용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빨리 연락해줘요. 3.1 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법과 지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하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똑같네. 알겠죠? 이분들의 놀라운 심리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역사 공부한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리 공부를 해야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에이크.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이 사연에서 박사모 분들이 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오신지 알겠죠. 그건 이완용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거. 자 네. 오늘 나오시면 누구시죠? 예 초짜 정치인 양무수입니다. 네. 네 이웃지 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이어스